마가복음 11장 11장 20절 이렇게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바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뭐냐? 영생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영생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그러니까 나라는 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온전하다는 것이 아버지께서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을 하셨는데 온전한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이나 어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건 뭐냐? 온전한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러냐면 우리 육체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육체의 생각은요 끊임없이 이게 그 육체의 생각은 생명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장하셔야 그때부터 내가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 그거 TV를 보면 그거예요. 왕이 딱 나타나면 신하들이 아주 꼼짝을 못하잖아요. 그냥 왕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목이 이 떨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그 왕의 말이 범죄고 그와 같이 우리가요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좀 잘 보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 이 별화상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옆에는 모세, 옆에는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모세가 저기 오셨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가장 크게 여겼던 거는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그런데 예수님 딱 중앙에 안 그래도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엄청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 세 분 딱 계시니까 베드로가 엄청 놀라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모세도 있고, 우리 마음에 엘리야도 있고, 우리 마음에 예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딱 그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없어져 버리고 예수만 덜렁 남으시니까 하늘에서 소유리가 되는데, 저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제 모세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의 말. 예수께서 유일하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셨고, 또 선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결국은 율법과 소망이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은,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고,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나무한테 갔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니. 왜 그러냐? 아니, 무화과가 아무데나 열매를 맺습니까? 무화과는 열매를 맺는 때가 있어요. 때가. 아니, 그 사과도 배도 9월이 돼야 열매가 맺잖아요. 그런데 그 때가 아닌데 지금 누가 배고프신 거야? 예수님이 배고프신 거야. 예수님이 법이야, 법.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배가 고픈 게 중요한 거지, 무화과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지어. 지금 예수께서 열매를 구한다며, 열매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열매를 구하시는데,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닌 때가.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따라오라 그러니까 뭐야? 어이, 나 장가 가야 되는데. 지금 장가를 가야 되고. 내가 소를 많이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 봐야 되는데. 그리고 밭을 사가지고 이제 밭에다가 거름도 줘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때가 있는, 이 사람의 때가. 그 사람의 때. 나는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우리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만 잠깐 장사 지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때가 뭐 하는 때예요? 장사 지는 때야, 때가. 장사를 지내야 돼요, 때. 장사를 안 지내면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세상에 예수님의 명령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사람의 때를 기다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때를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멘, 때가. 아멘. 하나님의 때가 왔으니까 다 손 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세상에, 이 세상에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전쟁이 나면은 거기다 밭에다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아니면 뭘 하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그냥 솥단지 들고 도망가잖아요. 아니, 지금. 맞아요, 맞아요. 맞아. 전쟁이 나면은 그냥 먹어야 되니까 솥단지만 들고 뛰는 거지. 무슨 밭에다가 씨를. 할렐루야. 어휴, 깨달음이 오셨네. 그러나 이제 이 세상도 때가 있어가지고, 그 때가 닥치면은 그냥 난리가 나잖아. 그냥 다 버리고, 그냥 따라가, 그냥 머리.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천국이 임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연필 깎을 때예요. 지금 연필, 뭐 제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때를 주장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야.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 열방 축복 우리 이 선교팀은 뭐냐면 이 다 그러니까 다 풀타임이야 세상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벌었어. 아멘. 우리 아론이 다 벌었죠. 아멘. 모세 다 벌었죠. 아멘. 우리 샘은 그냥 가장 내 한 거야. 주여 주여 오 주여 주여 4시 반에 나와라 그러면 세상을 버려 세상을 야, 우리 감성대한테 나와라 누구야 할렐루야 그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런 이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뭐라 하세요? 아니 멀쩡히 베드로가 고기 잘 잡고 있는데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래요. 아니 멀쩡히 베드로가 잡이 좋은 잡이 그 당시에 고기 잡는 잡이면 좋은 잡이에요 그게 배도 있고 요한도 배도 있고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멀쩡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왜 그래요?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야 너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다 나를 따르라 지금 천국이 가까이 온 거야. 아멘. 하나님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마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딱 왔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시 이스라엘. 세상. 그 하나님의 아래에 다 왔는데 무화과 나무가 아직 때가 아니야 때가. 때는 언제예요? 때는 언제 갔더냐?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차고 그렇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는 그때가 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2000년 후 2000년 후가 때야. 2000년 후가 그렇죠. 세상에. 2000년 후가 무화과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무화과의 잎이 열하여 지거든 그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 아멘. 지금 이제 무화과 때가 가까웠잖아요. 아멘. 지금 무화과의 잎이 나고 연해지고 지금 때가 한 거야. 근데 그때는 그게 때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 후로 이스라엘이 거의 1900년간을 그냥 사방향이 떠져서 국가가 없이 살았던 거야. 왜?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말이.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역에 모든 것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3시에 일어나려면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반드시 8시에 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때니까. 아멘. 4시 반에 일어나려면 또 거기에 맞춰서 자야 돼요. 나는 12시에 자는 게 내 스케줄인데요. 너 스케줄을 버리라는 거야. 너 스케줄을.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아멘.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의 때, 너의 시간, 너의 것들, 너의 계획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그때. 예수님의 포커스.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경륜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천하 만물에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그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것들을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고요. 하나님은 찬송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아멘, 아멘. 그가 이 비유가 적절한 건 아니지만은 그 주인이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를. 돼지를 키웠는데 막 주인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돼지한테 밥을 주고 그리고 이 새끼 나니까 또 새끼들도 보호해주고 주인이 잘해주는 거야. 엄청 잘해. 그 봤더니 그 돼지가 생각해, 야 우리 주인 너무 착하다. 우리 주인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아 포커스가 완전히 이제 자기한테 맞춰진 거야. 이제 그래서 야 우리를 포동포동 잘 먹고 우리는 이제 살만 찌면 된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자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지 몰라. 주인이 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다 갖다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서, 야 역시 주인은 우리는 우리 돼지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근데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 그 주인집 아들이 대학교를 들어간다고. 대학교를 들어갔지. 아니 뭐 등록금이라는 게 필요하대요. 아니 등록금을 마련하냐, 어떻게 마련하냐, 자기가 낳은 새끼들이 이제 적당하게 커가지고 이제 같이 놀기에 적당한데 그 새끼들을 다 장에 넣고 하면서, 아 또 주인이 나들이를 또 시켜주는 주인이 나들이를 시켜주는 거 아니고, 그 이제 주인의 아들이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돼지 새끼를 열 마리를 경운구에 실어가지고 이제 자기 팔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아들을 대학교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인은 아들을 위하여 그렇게 돼지에게 먹이를 준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 아들의 풀코스를 맞춰야 우리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팔려가지고 행복하고, 왜? 아들을 위한 거니까. 아들을 위한 거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팔려가잖아요.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팔려가는 거. 아멘, 아멘. 모세가 광야로 그냥 내몰리잖아. 왜? 아들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 바울이 옥에 갇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위하여. 아멘, 아멘. 그냥 갇히잖아요. 아멘. 베드로가 그 목이 잘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그게 기쁜 거예요. 왜?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포커스가 맞춰 있으니까. 아멘. 아멘. 목이 잘려도 옥에 들어가도 아멘. 구덩이에 빠져도 아멘. 그게 기쁜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멘.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포커스를 맞춥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자신을 밝게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아멘.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예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신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그냥 완전히 임해버리신 거예요.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완전히 그게 온전한 겁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도 자의로 행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아멘. 생각나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따로 국밥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포커스가 맞춰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저가 내 사랑하는 자다. 아멘. 저가 나의 기뻐하는 자다. 아멘.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그가 계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있었는데 아버지도 그리고 성령께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생이고요.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복음이에요. 아멘. 내가 무엇을 하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음흠. 내가 무엇을 하고 이거는 그건 뭐냐, 그건 율법이에요. 음흠. 내가 무엇을 하고 이게 그거는 그걸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음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백지장 하나 들어갈 공간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네.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네.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가 내가 하나가 되면 하나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힘드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에 딱 일치를 시키 일치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것들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그런 간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기 전에 그런 말을 써요. 너희가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이게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냥 의심이 없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라 그랬어요.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한다는 거를 그거를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손 놓고 기도하지만 그 누가 기도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말하지만 누가 말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왜냐? 하나님과 내가 그냥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아멘. 기도하고 의심. 그게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내 정력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이 옮겨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아멘. 바다가 길이 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것을 의심치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걸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받으리로 믿으라. 왜? 그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안 믿어지나 봐. 아멘. 그러니까 내가 육체에 거했을 때는 안 믿어져서. 그러니까 영에 거했을 때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는 영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육체에 거했을 때는 안 믿어지지.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냐. 내 육체 생각이 멀쩡히 있는데. 근데 영으로 하나님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야 사망.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된 게 영으로 연합이 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냥 영으로 조차 잘하는 거야 영으로 조차.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게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영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원수가 없어요. 왜? 아니, 영에 속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 하나 되는데, 뭐가 미워하는 게 있고, 뭐가 원수가 있겠어요? 근데 왜 원수가 있고 미워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그게 내가 육체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육체의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이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것이 육체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기도 응답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말하면서 왜 갑자기 용서하라 그래요? 그건 뭐냐? 너의 육체의 생각을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것을 빨리 청산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계속 괴로워요. 왜 괴롭냐? 육체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육체는요, 계속 나를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봐요. 앉으면 눕고 싶거든. 누우면 그냥 오늘 새벽기도 한번 그냥 제끼자 그런 마음이 그게 왜 들어와요? 이 육체는 원래 편히 쉬고 싶어. 우리 열방 성축팀이 그 이 새벽기도를 365일 하잖아요. 그러면 저라도 한번 새벽에 푹 자고 싶지 않겠냐. 맞아. 제 육체는요 그걸 원해요. 제 육체는 한번 그냥 제대로 푹 한번 자보자. 근데 저희 팀이 365일이세요. 제가 주일날도 5시에 일어나서 와야 주일날도. 그렇죠. 근데 육체는 너무 원해요. 육체는 뭐 그냥
너무너무 원하지만 그게 육체의 생각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너와 영으로 완전히 연합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거는 그냥 그 순간의 응답이에요. 아멘. 왜?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나랑 간격이 없는데. 근데 육체는 하나님과 간격이 있어요, 항상. 예, 육체는. 그래서 너희가 육체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왜? 육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멸망한 거예요.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멸망한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에서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복을 받았으면 에서가 그렇구나.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연합해서 잘 살아보자. 그러면 됐는데 그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그 에서의 족속들이 바로 아멜렉이 끝까지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니까. 잘 아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주다가 잘 아니까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네. 압살롬이 다윗을 잘 아니까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잘 아니. 그래서 나와 함께 상에서 먹은 자가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시기와 질투와 그게 육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육의 바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같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산을 옮기라 했는데 산을 옮기시냐. 그런 걸 사모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영으로 온전히 연합되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해서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기도도 전도도 성교도 우리의 삶도 예배도요 그냥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의에 대한 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의 예수 그러니까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시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율법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뭐냐? 바로 영의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도와 전도와 선교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장하시면 기도합니다.